자, 두카티 슈퍼레제라 V4 별매품이 새로 출시된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기대되는 건요 풀백이 머플러죠. 요 머플러. 요거는 이제 출시됐을 때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나왔어요. 이거 여기 지금 하비 디자인에서 지금 요 풀백이 머플러를 출시했잖아요. 근데 요 하비 디자인 말고 데칼카스에서도 이제 백이 머플러가 따로 출시가 되는데 데칼카스 거는 주문을 미리 해놨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4월달 안에 출시가 될지도 의문이고 데칼카스보다 먼저 하비 디자인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자세한 리뷰와 함께 리뷰를 끝나고 바로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슈퍼레제라 V4 슈퍼바이크 버전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버전 두 가지 리버리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을 할 거고요. 요 머플러 기다리느라 제작이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제작은 슈퍼레제라 슈퍼바이크 제작은 V4R이죠. 슈퍼레제라라기보다는 두카티 V4R 슈퍼바이크 제작은 한달 전부터 했는데 좀 많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자 먼저 요 프론트 포크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받아갖고 받자마자 제가 리뷰를 올리는 겁니다. 자, 먼저 3D 프린터로 된 출력된 요즘 대세가 완전 3D 프린터가 대세인가 봐요. 3D 프린터로 된 요거 이제 프론트 포크 부분이죠. 잘라낼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 프론트 포크 부분은. 그리고 캘리퍼 브레이크 캘리퍼죠. 캘리퍼에 적어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캘리퍼에 요 브레이크 패드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와 요거는 각종 뭐 너트 그런 거겠죠? 너트고 요거는 마스터 실린더 같죠? 디테일은 타미야 것과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디테일 자체는 디테일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에칭은 브레이크 패드 에칭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데칼이 들어있고요. 브렘보 레터링 데칼 파이프. 그리고 메탈 프론트 포크인데 메탈 프론트 포크 전부 메탈 재질입니다. 요 까만 부분도 메탈 재질이고요. 중간에 이너 포크도 메탈 재질인데 V4R 슈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 까만 부분을 금색으로 제가 도색을 할 거예요. 금색으로 지금 까만 그냥 일반 슈퍼레제라는 까만색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는 금색으로 도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나 이건 아닐 거, 이건가? 어쨌든. 그리고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에 제작 방법, 프론트 포크, 제작 방법 있죠? 그리고, 그 브레이크 패드가 에칭으로도 할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요 보이시면은 요 보이시죠? 3D 프린터로 출력된 요 레진 부품으로도 할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네요. 요것도 이너 포크. 요쪽도 요거 이렇게 요 에칭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뭐 구성은 간단한데 타미야에서 프론트포크가 제품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이브 디자인에서 출시된 제품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바로 제작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나 도색은 제가 따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배기 머플러죠. 배기 머플러. 이 V4R 슈퍼바이크에 별매 부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되게 지금처럼 이제 배기 머플러, 요 프런트 포크, 건시 클러치, 또뭐 디테일 셋, 뭐 기타 등등 뭐그 외에도. 따라서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무리가 가지 않게끔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서도 난 나중에 보고 먼저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요거는 밑에 리어 카울 연장 부분이에요. 연장할 수 있는 부분. 요것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은 이미 카울 제작이 끝나서 요거는 사용 안할 거고. 그리고 배기 머플러. 이렇게 되겠죠? 뭐. 그쵸? 이렇게 배기 머플러. 잘 다듬어야 되겠네요. 중간에 접합선이 있어갖고. 그리고 요건 엔드 머플러.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엔드 머플러. 그리고, 요거 끝에 배기 엔드죠? 배기 엔드. 그리고 요거는 브레이크 오일통. 요거는 스텝. 스텝도 레이싱 스텝처럼 생겼어요. 스텝. 요거는 산소 센서. 그쵸? 산소 센서고, 요거는 좌우 스텝. 요거는 그 핸들 끝에 붙이는 엔드 같은데, 요거 굳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요거는 디스크 커버죠. 카본 브레이크로 된 디스크 커버.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디스크 커버. 요거 카본 데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브레이크 레버가드. 구성이, 좀 좋아요. 요 하비 디자인이. 그리고 요거는 위에 감쇄, 프론트 포크 감쇄 조절기. 감쇄 조절기인데 요것과 타미야 거랑 디테일이 어느 게더 괜찮나? 물론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리고 라지에타 호스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라지에타 호스. 그리고 요거는 리어 댐퍼에 뭐 감쇄력 조절기 돼 있어요. 요것도 요걸 그대로 요거 쓰는 게 훨씬 좋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요거는 리어 브레이크에 여기에 들어가는 감쇄력 조절기.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뭐 금색 이렇게 칠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려나? 그쵸? 이 배기 머플러가 좌우 비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좌우 비대칭입니다, 배기 머플러는. 그리고 요거는 리저브 탱크죠. 금색으로 된 리저브 탱크 메탈 부품입니다. 요 그대로 데칼만 붙여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리벳이죠? 리벳. 3D 프린터로 됐고요. 역시 요거는
머플러 스프링,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칭과 아크라포빅 데칼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브레이크 오일통 위에 붙이는 데칼이고요. 자, 그리고 설명서 한번 봅시다. 설명서를.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건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렇게. 이게 근데. 요 산소 센서가 하나씩밖에 없나요? 원래 두 개씩 들어가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머플러가 좌우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세요. 요 엔진 배기구 쪽에 요거 붙이는 거죠. 이거는 라지에타 호스 같고, 페달, 그리고 요거는 브레이크 오일통, 끝에 있는데 요 브레이크 레버 가드. 대충 그렇습니다. 이건 제작을 해보고 해야 할것 같아요. 먼저 여기 좀 다듬어야 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성형 상태가 좀안 좋기 때문에 다듬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옆 부분을. 이쪽 이런 데 보면 성형 상태가 너무 안 좋아.